잠깐 스쳤지만 뇌리에 깊게 박힌 사람. 진주에서 10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그 손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처음에 들어올 때 눈을 하고 있어도 있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었거든요. 지난 17일 저녁 6시 무렵 가게를 찾아온 중년의 남자 손님. 곧 일행이 도착할 거라고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시간 뒤에도 남자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. 가게 직원들이 식탁을 정리하던 그때 남자는 뜻밖의 요구를 해왔습니다. 3인분 혼자 다 드시고 또 누가 온다고 치우라 해놓고 다시 세팅해달라고 치우라 해놔놓고 다시 세팅해달라고 안 오더라고요. 누구. 그날 남자가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은 변호사 수영 씨였습니다. 그냥 손이 막 벌벌 떨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뭐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니라서 좀 웬만하면은 뭐 무섭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좀 진짜 불안했어요. 고깃집에 방문하기 며칠 전 남자는 수영 씨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. 고백이라는 두 글자로 시작하는 장문의 편지는 서로가 숙명이니 청혼을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. 또 사귀자는 식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.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냈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차가 세워져 있고 밤샜고 그 다음날에도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. 심지어 수영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적도 있다는 남자. 계속 전화 오시고 찾아오시고 사무실이 좀 분위기 안 좋거든요. 만나도 쳤어요. 죄송합니다 하여튼. 네, 앞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상황 봐서? 네. 그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? 아니, 그건 모르죠. 나중에 또 할게요. 아니, 전화하지 마세요. 고깃집에서 기다리는 내내 수영 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남자. 하지만 수영 씨에게서 답이 없고 가게 영업이 끝나자 그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. 그는 이곳에서도 수영 씨를 기다렸습니다. 그 사람이 혼자 왔더라고. 술이 좀 됐어. 뭐 술 드릴까요? 그러니까. 누구 기다린대. 이번에도 역시 일행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한 그는 이날 밤 수영 씨에게 10차례 전화를 하고 쉬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런데 그다음 아침까지 제가 계속 무반응이었죠.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 시끄럽죠. 완전 자다 벌떡 일어났어요. 다음 날 남자는 낮 12시까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한 손에 경유통을 들고 수용 씨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. 2014년에 이 당사자를 이제 제가 국선 변호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. 출소하고 난 이후에 연락이 온 거죠. 고 재판을 재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재심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. 그때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좀 이제부터는 심각하구나.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킹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난 2014년 국선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남자를 처음 만났다는 수영 씨. 같은 해 우리 역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. 특별히 뭐 할 말 없어요? 할 말이 없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던 남자는 여 씨. 그의 죄명은 살인 미수 및 상해죄였습니다.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료를 공격했던 여 씨. 피해자 박기준 씨의 머리에는 무려 8cm의 부러진 칼날이 꽂혔습니다. 1년 사무소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.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딱 3일 같이 일했는데 이런 게 해보니까 나도 황당하더라고 진짜.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 씨. 얼마 전 남자의 출소 소식을 알게 됐다는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 기준 씨. 저는 받아왔어요. 아이고 저놈이 나왔구나 싶었고 그 애가 나한테 왜 이랬는가도 나 지금도 모르겠고. 영문도 모른 채 흉기에 찔렸던 그는 여전히 여 씨를 떠올리는 것조차 두렵다고 합니다. 나도 솔직히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. 예, 나한테. 또 어느 순간에 나한테도 또 찾아올 수도 있겠죠. 집에는 또 집 사람하고 딸하고 밖에 없기 때문에
아무래도 그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. 여 씨의 피해자는 기준 씨만이 아닙니다. 지난 2006년에도 자신의 친척에게 16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던 여 씨. 이토록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?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이런 판정이 나니 결과적으로 선처를 받은 셈인데, 그러니까 조현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당시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. 지난해 3월에 출소한 뒤 여 씨는 공장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성실했고 열심히였고요. 그냥 묵묵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.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꾸준 일에도 앞장섰다는 여 씨. 그가 달라진 건 두 달 전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제 무단 결근을 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. 계속 안 나오는 사람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. 취재 도중 우린 여 씨의 아버지가 있는 요양병원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저희 요양원에 찾아오셨어요. 면회하러 왔는데 왜 면회를 안 시켜주느냐.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. 지금은 대면 면회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는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장면도 조금 있거든요. 코로나19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다는 말에 갑자기 돌변한 여 씨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.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대면 안 해보셨잖아요. 대화하고 뭐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, 그 사람은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 면회를 가면서 식칼을 안 들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시켰다가 그럼 70시간. 그런데 공격성이 높고 위험해 보이는 여 씨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퇴원할 수 있었을까? 그거에 이어서 뭐 행정임원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었나요? 이거는 우리가 시키려고 했는데 의사가 뭐 개인적인 사람을 따로 말하나요?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공포를 느꼈지만 병원 측에서 여 씨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는 겁니다. 이게 항상 맞나 할 정도로 아주 논리적이고 자기가 주장 착하고 노력하니까 전담하고 면담해보니까 특별히 증상이 없어 보여서 병원을 시켰다. 그 주치의 입장이거든요. 그런데 자리를 옮긴 병원 관계자는 여 씨를 입원시키지 않은 진짜 이유를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. 머리는 좀 저희도 조금 있었어요. 이거는 솔직히 만약에 받는다 해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. 단체내와 병원들도 있는데 저 환자를 수용해서 90명이 위협을 당하고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. 오랫동안 남자를 지켜본 동네 주민들 역시 요즘 여 씨는 어딘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. 괜찮았지. 제가 반갑게 얘기했었고 피서도 잘 오고 평상시에 좋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찍어요. 갑자기 무서워 좀 무서워. 마블을 찍고 싶고 평상시에 와서 말도 잘 인사도 잘 오고 그중에 내가 그래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랬어요. 어찌 한 달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놀랬었죠. 혼자 산다고 갑자기 막 찾아갔더니 보건소에서 약을 타러 가야 되는데 안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여자 약을 안 못 하더라고. 계속 약을 안 타간다고 보건소 아가씨들이 두 번 세워 왔다. 그럼 약을 안 먹으려는데.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심신상실,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염받은 여 씨가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약도 먹지 않고 제대로 된 보호 관찰도 없이 일상을 지냈던 겁니다. 치료 감호 기간은 어차피 치료를 하겠죠.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.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서 정신질환자를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죠. 근데 그게 강제성이 별로 없고요. 또 그게 치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거든요. 치료 감호가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. 결국 출소 1년 6개월 만에 여 씨는 또다시 스토킹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지금 범죄 사실 인정하세요? 피해자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? 약은 제대로 드신 거 맞아요? 순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한 여 씨. 이번에 그는 얼마 뒤
돌아오게 될까요? 이거는 잠금 부분이라고 있어요. 카드 찍을 때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아주는 허술한 관리 시스템 속에서 수영 씨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수영 씨뿐입니다. 어떤 범죄든 범죄 피해자들이 뭐 잘못을 해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결국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쨌든 한 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잖아요. 비극은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. 이를 막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? 책임자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? 아무래도 그 답을 찾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.